안녕하세요. 오늘 교복 줄이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복이네요. 저 신학기가 시작되면 교복을 많이 들었죠. 자, 이 교복을 어디를 줄이냐면요, 기장을 이만큼 올리고요. 기장을 이만큼 올리네요. 자, 체크해나만큼 올립니다. 이만큼 올리고, 이 학생 통을 줄이는데요. 교복도 다 일률적으로 통을 줄이는 건 아니죠. 자, 그 학생이 입어봤을 때 필요한 부분만 줄이는데요. 이 학생은 입어봤을 때에 바지가 종아리까지도 거의 맞고 밑에 통, 뜨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통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자, 요새는 교복을 짧게 입어요. 그죠? 복숭시 약간 벌뚱말뚱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통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슬립하게 나오는데요. 종아리가 맞는데 기장을 짧게 입다 보면 종아리 밑에 부분이 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뜨죠.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줄여주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은 다 똑같은 통줄이라도 다 일률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지들은 일단 이렇게 다려가지고요. 다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종아리는 맞아요. 이렇게 종아리는 맞기 때문에 종아리에서부터 밑에 부분 줄일 부분만 해갖고 자연스럽게 곡자를 대주면 됩니다. 이럴 때는 곡자를 이렇게 이사골을 쓰지 않고 통이 좁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통이 7인치 통이거든요. 그래서 6인치 통만 해줄 겁니다. 그래서 6인치 통으로 내려갈 때는 언제나 곡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곡자를 잘 보시면, 자, 통이 좁은 바지를 줄 때 곡자를 잘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됐죠. 자를 이렇게 일자로. 그래, 일자로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약간 곡자로 이렇게 대주는 게 좋아요. 6인치 이하로 내려갈 때는 종아리는 거의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무릎선이면 무릎선부터 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무릎선은 거의 안 줄이죠. 그리고 종아리 중간 부분에서부터 밑에까지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양쪽에서 반인치씩 줄여줘야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도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가 한 11인치 정도의 끝이 여기 올 정도로 거의 일자죠. 곡선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삿고보다는 곡자로 줄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양쪽으로 자를 그렇게 대주고 이렇게 대고 똑같이 반인치씩 양쪽에서 반인치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기장을 표시를 해놓죠. 이 기장 표시를 해놓고 곡자를 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접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재단했습니다. 미싱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를 바깥 올리겠습니다. 아, 잠시 시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고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보이나요? 이렇게. 자, 이런 거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교복도 그 사람이 입혀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지통 줄이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접어보면 이게 시접이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아버리면 안 돼요. 삼각으로 박아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선하고 맞춰져야가 바지통이 맞는 거예요. 이 통하고.
접었을 때 기장을 접었을 때 여기 박음선하고 여기 박음선하고 맞아야가 바지가 안 울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박는다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그냥 전대로 박아버리면 바지가 남쪽이 좁아져서 밑단 할 때 바지가 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선 교실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바지들은 통을 뚫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쉬운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학기 되면 학생들 교복에 많이 들어가. 자, 뜯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주고요. 시접이 조금 들어간 것은 굳이 오버랄 걸 안 쳐줘도 괜찮아요. 많이 줄이지 않았죠. 이런 거는 오버랄 걸 다시 안 쳐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뜯어보고. 자, 코뜨개 방식으로 박음질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쪽 한쪽만 뜯어주면 실이 쭉 뿔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교복을 줄일 때는 학생들한테 입혀보고 그 학생에게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려줍니다. 이렇게. 자, 한번 박음선들을 고백하면 다 박아준다고 했어요. 이제 교복이 봄 때면 이제 신학 때면 지금 많이 들어올 철이죠. 그래서 교복은 상황이 다를 때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지는 종아리 밑에만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것이고 또 종아리 위에 힙 밑에서부터 줄이는 건 어떻게 줄이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자, 여러 종류의 교복 줄이는 방법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혀보고 어디를 줄여야가 그 학생한테 이쁘고 편하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딱 볼 줄 알고 그것을 잡아서 그 모양을 내서 교복을 재단을 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옷 수선에서는 이렇게 뭐 초크로 끄어갖고 한번 박고 또 따서 또 다리고 마무리해주고 이것보다는 그 학생에게서 어떤 식으로 줄여줘야 하는가를 보는 눈 그리고 그걸 재단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은 정확하게 줄였기 때문에 제가 오바르크 치고 스쿼시 치고 다림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거를 이제 일자로 이제 다림질을 해보고 통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도 다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지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양쪽 통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접이 똑같아야, 통이 똑같아야 돼요. 깍쟁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럼 다림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림질을 먼저 해보고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스쿠시를 치도록 하죠. 자, 다리 톤이 맞는가 맞춰볼게요. 이거는 그냥 맞추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다림질을 정확하게 해서 맞춰가야 되죠. 자, 이렇게 딱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막 이래. 아버지 그럼 벗어 갖고 갖고 와야 돼. 나 이거밖에 못 가. 지금 안 돼. 그렇게는 벗어 갖고는 그 어려운데야 그거는. 속을 다 뜯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아. 이 지퍼에 걸려 갖고 다 미어졌구나. 그냥 그냥. 응, 지퍼에 걸려가 그랬어. 나중에 다른 옷 입고 벗어 갖고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꿰매줄게요. 응? 응. 200급선 아니고. 응. 200급선. 다른 옷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있더니만. 자, 못 입게, 며느리가. 며느리가 못 입게. 아이고. 그럼 이쁜 관계도 사달라 그래요, 아들한테. 박아서 먹고 온대. 응. 박아줄게요. 가지고 오면 박아줄게요. 지퍼에 걸리서 다 찢어졌어요. 네. 스쿠이치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왔다 갔어요. 아버지 오래된 단골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은 잘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스쿠시를 치고 밑단을 다려주는 교복 수선이 끝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쿠이를 치고. 예, 실이 빠졌어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다른 거 해주면 교복이 완성되네요. 다 됐습니다. 자, 뒤집기 전에 여기 한번 다려준다 그랬죠.
수도복 바지 통조리기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